네, 이번에는 기관의 눈입니다. 예, 증권사 리서치 센터, 그 안에서도 시장을 분석하는데 다양한 기준과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퀀트의 눈으로. 퀀트, 어려우시죠? 이 계량 수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학적으로 분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우리 시장의 현재 위치, 그리고 향후 주목해야 될 모멘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이경수 퀀트 팀장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국내 시장 상황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역시 이제 숨고르기 양상이고요. 횡보 장세가 지속될 건지, 아니면 여기서 뭐 저기 좀 강하게 사야 될 건지, 예, 그리고 또 적정 지수대는 어떤지. 아, 질문이 너무 많은가요? 아, 네. 예, 쭉 한번 네.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일단은 지금 뭐 한마디로 시장을 요약해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현실과 이 좀 주가랑 이제 좀 괴리가 되어 있다, 네.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한국의 실적 뒤에서 언급이 되겠지만은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되고 있고, 글로벌 증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이제 팽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네. 뭐 헬스케어, 미디어 엔터, 뭐 IT, 뭐 소프트웨어 이런 쪽은 뭐 커뮤니케이션 섹터까지 이런 쪽은 실적, 즉 한마디로 이제 언택트 관련주라고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비대면 서비스가 좀 추세적으로 좀 계속해서 좀 수요가 늘면서 그쪽의 실적은 계속 상향 조정이 되고, 그 반대편에 있는 뭐 금융이라든지 시크릿 클럽 종군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적이 하향 조정이 좀 주춤하다가 이번에 2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가까워지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프리뷰 리포트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때 실적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이 되는 그런 모습이 글로벌리 이제 모두 다 공통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됐건 그 유동성은 계속 많이 흘려지는 상태고, 이런 게 이제 실물 경기로 가지는 못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그나마 실적이 좀 괜찮은 이런 이 비대면 서비스라든지 언택트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버블이 끼면서 지수가 좀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는데, 네네. 일단 당분간은 이런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질 것 같고요. 일단 금리는 뭐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뭐 잠식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각국은 서로 이제 뭐 금리를 올릴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쉽진 않다. 네. 계속해서 유동성을 좀 풀 것이다라는 컨셉으로 보면 지금 뭐 코스피 밸류에이션이 한 12배까지 올라갔습니다. PER 기준으로. 네. 뭐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22배입니다. 네. 중국은 한 14배, 15배 정도 되고요.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글로벌하고 기존의 어떤 그 할인율을 견제 봤을 때 한 40%에서 한 50% 정도 할인을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 13배 정도까지는 한 저 그 지수 측면으로 보면 2350 정도 계산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때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는 좀 유동성 장세 어떤 그 용기를 좀 느낄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실적은 좋지 않다. 그리고 실적이 어떤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쏠림 현상의 어떤 종목군들의 급등이 지수를 올리는 기존하고 좀 다른 양상이 좀 그런 양상이 좀 관찰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퍼가 13배 수준이면 뭐 일단은 계산을 물론 뭐 그 리처스 센터마다 계산하는 방법이 좀 틀립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한 2350 정도로 네.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결론은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건데, 지금 네. 방금 어떤 섹터가 그래도 실적이 앞으로 3, 4, 뭐 2분기는 솔직히 별로 관심을 둬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제 생각에는 3분기, 4분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섹터가 제일 강하게 지금 그럼 턴어라운드 하실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 같이 네네. 이제 뭐 2분기도 중요하고 3분기도 뭐 연간 내년도 중요하겠지만 네. 지금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업종군들만 3분기 실적이 같이 상향 조정이 되고 네네. 여타 업종군들 같은 경우에는 2분기는 뭐 좋지 않더라도 3분기에 이제 턴어라운드가 된다라는 그런 시그널들이 관찰해지진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섹터로 따지면 뭐 IT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섹터, 예전 네. 그 통신 서비스죠. 그러니까 네. 통신 서비스랑 미디어 엔터가 이제 모였다고, 소프트웨어까지 이제 모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그거랑 이제 헬스케어, 그리고 필수 소비재, 이쪽만 실적이 상향 조정이 되고 있고, 나머지 이제 시크릿컬 업종군들이라든지 금융 섹터의 이익은
상당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시클리컬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 민감주라는 것인데 네. 경기 민감주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은 뭐 조선주도 있고 건설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설주가 사실은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를 한다, 중국에서 무슨 그 굴삭기가 모자르다 이런 거에 휘둘리지 말고 대세주를 따라가는 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더 안전하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뭐 많이 틀린 얘기는 아니죠, 제 생각에.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실적이 좋다라고 네. 생각하는 전에 말씀드렸던 요 네 가지 섹터가 네. 기본적으로 유동성의 호재를 그대로 좀 반영을 하고 수혜를 받는 이들은 수혜를 네. 좀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팽 주식들의 캐시플로우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들이 행하는 게 결국은 뭐 사실은 이제 시클리컬하고 좀 다르잖아요. 네. 서비스업이 일자리 고용 효과도 좀 줄어들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 설비 투자 측면에서도 시클리컬하고는 이제 비견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그들은 지금 뭐 자사주를 계속 바이백을 하면서 계속해서 캐시플로우에서 한 80% 정도를 바이백하면서 계속 주가를 부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그런 섹터,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밸류에이션을 보지 말고 유동성의 어떤 함수 기준으로 타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퀀트에서 일하시는 팀장님이 네. 예, 그 밸류에이션을 보지 말고라는 말을 하는 것은 네. 예, 변호사가 법을 따지지 말고라는 말이랑 거의 비슷할 정도인데 네. 얼마나 유동성이 강하면 우리 퀀트 수학을 수학적으로 계산하시는 분도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이 쉽지는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렇죠. 조금 이제 그 네. 약간 이례적인 컨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이례적이다. 사실 2016, 17, 18년도 그리고 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네. 사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 수급적인 주체가 외국인하고 기관이었어요. 네네. 그들은 이 생각보다 종목 위주의 어떤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MSCI 코리아라든지 코스피 200이라든지 이런 지수로 이 국내 증시를 매수를 하다 보니 기존에 우리가 좋아했던 종목군들보다는 그 안에 속해 있는 소외 종목군들이라든지 효과가 얇은 종목군들이 급등하는 현상, 네네. 즉 로테이션 현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네네. 로테이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지금 뭐 네이버 카카오가 많이 올랐으면 이제 뭐 시클리컬도 오르고 금융주도 오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올라간다는 컨셉인데 지금 뭐 3월 때부터 코로나 이슈 터지고 나서부터 지수는 20% 정도 오르고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은 20조를 팔았습니다. 네. 개인들은 한 21조 정도 매수를 했고요. 그러니까 시장을 들어올리는 세력 자체가 이제 개인이 되다 보니까 이 개인들이 뭐 벤치마크라든지 뭐 인덱스 투자를 하겠습니까? 특정 종목군들에 대한 매수가 일어나면서 오랜만에 이제 2015년 이전처럼 종목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장세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장세 그리고 그 공매도도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공매도가 연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이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이 안 좋다라는 것은 실적이 개선이 되는 종목군들에 대한 희소성이 반영이 된다는 거고요. 그 종목군들을 팔고 남은 유동성을 가지고 새로운 대안이 없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도주에 대한 강세라든지 실적 개선되는 종목군들에 대한 추세적인 강세 로테이션하고 반대 얘기가 되는 거죠. 밸류에이션이 낮은 종목군들, 뭐 배당이 높은 종목군들 이런 컨셉보다는 지금 실적을 상당히 좀 발산하고 있고 네.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업종군들, 종목군들이 쏠림 현상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 질문 제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업 실적이 회복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회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대여섯 개 섹터를 골라주시면 저희가 굉장히 헷갈립니다. 딱 한 섹터로 집중하고 싶은데 네. 어떤 섹터가 기업 실적이 제일 강하게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지 퀀트적으로 계산해서 나오신 게 있습니까? 네, 일단 숫자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제가 이제 퀀트다 보니까 네. 뭐 이제 탐방을 가거나 어떤 버텀옵션 스토리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숫자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 이제 2분기 실적은 한 30조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30조? 예, 이거는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마이너스 15% 역성장인 거예요. 네. 3분기는 한 38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 플러스 한 13%, 14% 이 정도 됩니다. 그래도 나아지는 거네요. 일단은. 나아지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이 추정치가 계속 하향 조정이 되고 있어요.
그거는 상당히 안 좋은 건데 사실. 예, 그래서 지금 딱 사진을 찍어 놓으면 그 정도로 보여지는데 네. 이제 뭐 곧 6월 말 이제 7월 초 되면 프리뷰 리포트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때 당시에 과연 이 실적이 지켜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의문이 있고요. 2분기 실적이 실질적인 어떤 그 어닝 쇼크라든지 어닝 미스가 나오게 되면 3분기 실적이라든지 연간 실적, 내년 실적에도 분명히 영향을 좀 미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지금 실적에 대한 전반적인 실적에 대한 어떤 컨셉은 사실 어렵다. 어렵거나 잘 모르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다만 상대적으로는 저희가 걸러낼 수가 있죠. 네네. 좀 전에 좀 말씀드렸다시피 네네. 유동성의 함수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는 상당히 소수기 때문에 네. 이들의 프리미엄은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 그럼 이들 뭐 업종 2차 전지하고 예. 뭐 그렇습니다. 수소 업체, 예. 예, 수소 2차 전지, 뭐 제약 바이오, 소프트웨어, 미디어 네. 엔터. 이런 아하. 정도. 예. 그리고 일부 기술 하드웨어 가전 업종. 아무리 컨트시라도 예. 증권회사에 몇 년 다니셨어요? 제가 07년도에 입사를 했어요. 그러면 몇 년입니까? 13년. 13년 정도 네. 다니셨잖아요. 네. 그리고 주변에 그 스몰캡 애널리스트도 있고. 네. 그다음에 어떤 종목이 어떻게 흐르는지 뭐 많이 아실 테고. 네. 그래도 좋아하시는 종목 있으실 거 아닙니까? 종목 같은 경우는 네네. 그냥 네이버 카카오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네, 되게 뻔한가요? 근데 네이버 카카오. 사실은 네. 이 금융 쪽에서도 지금 신경제, 구경제가 나누어지잖아요. 네네. 금융 쪽에서도 신금융, 구금융이 금명 나눠질 것 같고요. 네. 금리, 낮은 금리로 그대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이 낮은 금리를 아비트리지나 여러 가지 전략이라든지 운용을 통해서 조금 더 고객들한테 조금 이유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네이버 카카오라는 어떤 비즈니스가 상당히 좀 좋은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도 저희 이제 그 바이오 시밀러의 비중 자체가 한국이 워낙 크고 네네. 이들 업종군들에 대한 추정치가 네네. 업종으로 보면 제약바이오가 가장 2분기, 3분기 실적 추정치의 상향 존이 큽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실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신약 바이오 업체가 아니라 그렇죠. 바이오 세밀러의 한정 지역이겠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기관들의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네네. 기관들이 어쨌든 그 종목별의 투자라기보다는 네네. 묶음형 투자이기 때문에 네네. 그 섹터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네네. 그리고 이제 7월 초에 SK 바이오팜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러면은 결국 네네. 전반적인 이 바이오 업종군들의 시총 비중이 네.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네.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이 일어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업종군들 있잖아요.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제약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시총 비중 자체가 상당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도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기존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지금 퀀트를 하시니까 지금 향후에 실적, 그 어닝스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머리에 꿰고 계실 텐데 그러면 실적만 관련해서만 본다면 네. 조정이 언제쯤 나온다고 보시는 게 맞는 건가요? 실적만 딱 보고 실적의 움직임만 가지고 본다면 네. 유동성은 없다라고 봤을 때 네. 실적만 본다면요. 네네. 주가는 떨어져야 된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당장 떨어져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네네. 예, 이 프라이스라는 건 EPS 곱하기 PER이잖아요. 맞습니다. EPS에 대한 어떤 기대감 낮춰진 것이 네네. 전 세계적인 어떤 컨셉이고 네네. PER인 거는 뭐 센티먼트도 있을 거고 유동성도 있을 거고 이걸 과연 얼마 줘야 돼? 뭐 채권 대비해서 주식이 얼마나 매력적이야?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이 된다고 했을 때는 전반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실적보다는 좀 유동성 함수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장 대응이 가능한 보다 현실적인 투자 전략을 예, 들어봤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이경수 퀀트 팀장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 자주 좀 나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